안녕하세요. 케겔 여왕 바디 닥터 고인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요상한 의자에 앉아서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체험실에서 체험을 하실 때 제가 원적외선 건식 자원 조교기를 설명할 때 체험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요게 37도씨의 건강학 글 그림 홍동주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생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그림으로 재미있게 그 다음에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읽으면 하루면은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가끔 제가 책을 사는데요. 책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책을 구입하면서 이 책을 다 읽고 나섰을 때의 느낌이라든가 책을 샀었을 때의 그 느낌을 책에다가 제가 항상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구입해서 읽었었을 때가 뒤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019년 8월 5일 날 제가 이 책을 구매를 했네요. 고달픈 하루 즐겁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정신 건강에 좋은 건데 요즘은 그러하질 못하다. 8월 7일 수요일 빨리 결과가 나와야지. 난 8월 19일 서울대학병원 검사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첫 번째 영양관리, 두 번째 포톤 찜질하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평소에 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하기, 필라테스 요가 열심히 하자, 시간이 될 때 유산소 운동도 하자, 그리고 네 번째가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 아침에 기상해서 한 잔, 취침 전에 한 잔, 오전에 그 다음에 점심 때 저녁 때 각 두 잔씩, 그러면 하루 8잔의 물, 2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책 내용에다 담아놨어요. 제가 19년 8월 19일 날 염증으로 갑작스러운 급성 염증으로 염증이 올라오면서 열이 나면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강사로서 자격증반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7도씨의 이 건강학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추천 글을 처음에 보면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마음의 병, 스트레스, 식품 오염 등은 모두 인체 내부의 냉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거. 저체온은 변비, 복부 비만, 무기력을 통한 어깨 결림의 원인이다. 심지어 현재 전체 사망률의 25%를 차지하는 암도 그 원인이 저체온에 있다. 제가 암에 걸리지 않고 면역력을 쑥쑥 키우시려고 만약에 한다 하면 이 영상이 좀 길기는 하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파트 1, 2, 3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파트 1 중에 주요 골자로 써 있는 건 현대의학은 저체온으로 만들고 체온의학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현대의학의 문제점, 모든 질병은 저체온에서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파트 2는 몸은 왜 차가워지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저체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요. 질병의 종류는 소화기질환, 간질환, 담낭질환,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뼈와 관절에서 생기는 질병, 신장질환, 호흡기질환, 암, 신경정신과질환, 피부질환, 갑상선, 남성, 여성, 질환, 기타질환. 이렇게 저체온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는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파트는 저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영양으로 저체온을 극복하고 두 번째 저체온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나와 있으며 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37도씨의 체온을 유지하며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체온은 36.5도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5도로 저체온을 보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저희 샵에 처음에 이제 저기 출입을 하시게 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발열 체크기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6도 미만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체온이 이게 고장이 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따뜻하게 하는 뭐 포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온기라든가 이런 거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따뜻해져서 36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6도 미만이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또 열은 생명의 시작이다. 암세포도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저체온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체온이란 뭔가 36.5도보다 약간 높은 37도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36도에 머물려 있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35도씨인 사람도 적지 않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정상체온을 유지한다. 이는 신진대사가 좋은 상태로 세포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저체온을 보이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저혈압이나 암, 당뇨, 심장질환을 앓고 있다. 현대의학은 저체온으로 만들고 체온의학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인데 이렇게 책에 보이시면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건데 현대의학은 인체를 저체온으로 만든다, 체온의학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그림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어요. 모든 질병은 저체온에서 생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질병이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희귀병,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새로운 질병은 모두 저체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체온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장애와 이로 인한 신진대사의 어려움으로 발생한다. 병원을 찾아가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아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가 없다. 단지 유전이라든가 스트레스의 영향이라며 약을 처방해 줄 뿐이다. 하지만 이때 처방해 주는 신경안정제나 두통약, 혈액순환제, 진통제 등의 약품은 오히려 몸을 더욱 저체온으로 만들고 만다. 체온이 낮아지면 신경질적이 되고 금방 피로감이 느끼거나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의 70%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 반대의 영향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이 간다. 저체중의 메비뉴스의 띠를 보면 영양불균형, 식품첨가물, 환경오염, 스트레스, 운동부족, 신경안정제, 진통제, 농약, 이렇게 향수, 화장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를 보면 몸은 왜 차가워지는 걸까? 첫 번째, 노동시간이 적다라는 거. 현대인들은 과거에 같은 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 현대인은 정신노동을 통해서 치안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 분명 우리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명히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의 체온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을 싫어한다. 그래서 과거의 아이들은 신장은 작았지만 튼튼하게 자라서 정상 체온을 유지했다라고 보면 현대의 아이들의 신장은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먹는 것도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자주 먹는 것도 간식 이런 것들이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편식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차가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기에 치명적이라는 거. 금방 표시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차가운 물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사시사철 상관하지 말고
특히 차가운 물은 몸에 좋지 않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우물에서 퍼올린 시원한 물을 마셨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즐겼다. 하지만 현대인은 계절에 상관없이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으면 이것은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들, 그 다음에 비만,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의 오염, 음식물의 영향, 이런 부분들, 면역력이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부족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체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대인들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변비 예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신다. 따뜻한 팩을 배에 올려놓는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한다. 일단 저체온이 진행되면 콜레스테롤 등과 합쳐져 굳어지고, 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며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식생활과 환경, 스트레스 등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다 보니 면역 시스템을 파괴한다라는 거. 그리고 독성 물질은 수분에 약하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몸의 수분도 순환되지 않게 되며 고이면 썩게 된다. 독의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서는 계속 수분을 공급하고 복수는 더 크게 차오른다. 하루에 1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만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가 되게 재밌어요. 툭 하면 술하고 고기를 먹으니 원. 휴일만 되면 늘 잠만 자고 나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주인이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 왜 체온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관절하고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관절염도 저체온으로 인한 부분일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저체온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답니다. 다만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스테로이드계 처방으로 이는 부신 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는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과 찜질을 통해 체온을 높이는 것이다. 류마티스염은 저체온의 전형적인 질환이라는 것. 저체온이 되면 가장 연약한 관절이 굳어져 이물질이 쌓이고 이를 백혈구가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 바디닥터의 케겔 운동기는요,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키워주는 요상한 의자가 원적외선 열이 방출되는 자훈 조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활 속에서 이렇게 앉아서 생활을 하시게 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자가 면역성 질환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자가 면역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인체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 면역은 최소한 내 몸이 따뜻해야 정상적인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충분한 영양 섭취도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쿠데타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방법이 나온다. 특히 몸속의 백혈구 쿠데타는 환경 호르몬이나 농약, 불필요한 독성 물질로 인한 면역의 교란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독성 물질이 일정량으로 늘어나면 최후의 방법을 쓴다. 그것이 바로 자가 면역 방법이다. 자가 면역에 걸리면 통제력을 잃게 되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군이 적군과 함께 있음에도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한다. 이때 아군인 관절염이 파괴되고 공격받은 부위가 뒤틀린다. 또한 심한 공격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쑤신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절단되는 듯한 증세가 찾아온다. 자가 면역 질환이나 모든 관절에는
따뜻한 게 최고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통증 완화를 위한 소염제, 진통제 등을 처방하며 수술을 통해 할액막을 제거한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관절 부위에 뜨거운 찜질을 하는 것과 따뜻한 목욕, 수영을 권한다. 저체온은 원인은 모르더라도 체온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셈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류마티즘 환자는 올바른 생활식과 열 치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뜨거운 찜질을 하는 목적은 관절 혈관의 이완을 돕는 데 있다.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이나 뭐 어깨 통증 이런 통증들이 있어서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면 맨 처음에 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핫팩을 깔아줍니다. 핫팩은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데 쓰이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뜨거운 찜질을 하는 목적은 관절 혈관의 이완을 돕는 데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면역 교란이 사라져 정확한 식균 작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시거나 팩을 증기로 짜서 관절 부위에 찜질을 해준다. 저는 한번 그 가로로 쓰러져서 꽤 오랫동안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아로마를 통해서 많이 건강해지면서 제가 이제 포톤을 쓰게 됩니다. 열 찜질하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집에 침대 위에 항상 돔을 놓고 자요. 그래서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 샵에도 전신 돔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피곤하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독소를 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 그 돔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적외선 찜질도 좋다. 열기구 안에 온몸을 넣고 찜질을 해준다. 주의해야 할 것은 머리는 고온의 상처를 받으므로 수건에 얼음물을 적셔 얼굴 부위에 계속 시원하게 닦아줘야 한다라는 점이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0분 주기로 하루에 3회 정도가 적당하다. 특히 체력 소모가 많으므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물 2컵을 먼저 마시고 시작한다. 그래서 그 아로마 저희가 이제 마사지 샵이었었을 때 저 몸이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나 영양의 불균형이 깨져 있으신 분들은요, 저 포톤 속에 한 30분 정도 누워 계시다가 나오시게 되면 너무 어지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포톤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분 이상은 안 하신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톤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마시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가 항상 물을 많이 드시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골다공증하고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여성은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서 내장 체온을 높여야 뼈가 튼튼해지고 비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받으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섭취했을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흡수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칼슘을 덜 섭취하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빨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폐 쪽에 폐 기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겨울에 걷기 운동을 하는 거가 왠지 조금 겁이 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이용을 해서 1시간 정도 걸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언제 샵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꾸준히 척추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척추의 탄력을 위해 철봉 매달리기를 하면 좋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디스크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통증 부위에 온찜질이 좋으므로 뜨거운 팩으로 3분, 얼음팩으로 1분씩 10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 신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온 상승이 가장 효과적이다.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물론 몸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특히 약을 먹을 경우에는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신장의 정한 노력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신장에 좋지 않다. 신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면 반신욕이나 찜질팩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섭취는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염하고 관련된 거는 천연 아로마 향을 끓는 물에 넣고 향을 맡아야 된다. 그러면 점막이 건강해져 작은 반응에도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직업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도 되다 보니까 제가 비염으로 인해서 고생한 게 한 20년도 넘어요. 그런데 저녁에 잘 때 큐피처를 틀고 자게 되면 그 다음날이 아침에 눈 떠서 그 숨쉬기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좀 게을러서 디퓨저를 안 하고 자거나 이러면 그게 눈으로 몸으로 표시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염하고 도움이 되는 오일들, 예를 들면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나 그 다음에 이지에어나 이런 오일들을 디퓨저를 하고 주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아로마하고 관련된 것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서 전화하시거나 댓글로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영국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까지 다 있거든요. 아로마 공부를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아로마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저체온이 진행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정상적인 영양 공급이 어려워져 추위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 전에는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탔었어요. 근데 지금은 추위를 안 타는 것도 사실은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며 DNA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변형된 DNA는 어떻게 비정상적인 정보를 보내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받은 세포는 결제되지 않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암이 된다라는 거. 암세포는 약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서 서서히 나타난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암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결국 몸에 이상이 와서 진찰을 받게 되면 이미 초기를 지나 중기 말기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암은 처음에 통증 없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1cm의 암이 약 10억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상상이 가겠는가? 그렇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50%인 2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철저한 준비로 다가오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라는 것. 제가 이제 그 체험실에서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암의 종류는 270여 가지나 되지만 암 중에는 유독 없는 부위가 있어요. 바로 어딜까요? 심장과 소장에는 암이 없다. 심장암과 소장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심장과 가장 가까운 폐, 식도, 갑상선, 흉선은 물론 대장, 위, 십이장, 췌장, 대장 등의 장기에는 암이 많지만 심장에는 암이 접근하지 못한다. 심장과 소장은 인체의 장기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암은 뜨거운 것을 싫어하며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 평소에 한겨울에도 냉커피를 드시는 고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들어가거든요. 암은 체온 35도 이하에서 발생한다. 저체온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 암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이 걸리신 분들은 포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체온으로 해서 암을 치유하는 것들이 방송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열 치료를 통해서 암을 완치시킨 사례가 많이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 40도씨의 열을 암 부위에 집중적으로 세게 하는 것이다. 사실 1도를 올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 37도까지는 무난하지만 40도씨는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암세포는 40도에서 사멸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뇌세포이다. 뇌세포는 반대로 40도가 되면 파괴된다. 옛날 조상들이 머리는 시원한 곳, 발은 따뜻한 곳에 두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만약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열치료나 찜질, 열치료를 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지 않도록 머리 쪽을 얼음물로 적신 수건으로 계속 닦아줘야 한다. 그리고 체온을 상승시킨 후 결코 20분 이상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40분에서 50분이 가장 적당하다. 환자의 기운이 쇠약해지거나 소진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두한족열이라고 하죠.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날로 증가하는 정신질환도 역시 저체온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요즘 우울증 환자들 많죠. 그런 부분도 다 스트레스, 마음의 병이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치매는 뇌의 저체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는 뇌세포의 괴사를 의미한다. 몸에는 혈액을 공급하는 교감신경과 혈액을 조절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다. 파트 네 번째, 저체온을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몸이 차가워진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희 이제 체험실에서 케겔 상판을 이용해서 발에다가 체험을 해주는 경우에 그 저주파의 펄스가 오른쪽 왼쪽 그 느낌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눈으로 봐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죠? 그러면 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실 필요성이 좀 있으세요. 저체온의 원인 중 하나는 영양 섭취 부족에 있다. 만약 저체온 상태에서 영양소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영양소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음식하고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2급 자격증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책에 이렇게 급성, 만성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급성이 더 위험한 걸까요? 만성이 더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급성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만성이 더 안 좋은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드리면 보험 가입을 할 때 거절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급성은 인수가 되고요. 만성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부담보가 걸리거나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성으로 오는 것들은 냉찜질을 하시면 돼요. 갑자기 다리를 삐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만성은 열찜질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뭐 무릎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열찜질을 하시는 거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체온은 안정감과 편안함이 있고요. 저체온은 긴장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글을 마치며 제가 그 정리를 한다고 보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처럼 건강 역시 마음이 지배한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는 지금 내 마음이 냉한지 아니면 따뜻한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체온의 마음이라면 당신은 지금 의기소침하고 자신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잘할 수 있을까? 라거나 넌 왜 이 모양이니? 라고 자신에게 툭 던지는 질책은 마음을 더욱 저체온으로 향하게 만든다. 반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난 널 믿어. 라고 하거나 오늘도 어제처럼 세상을 향해 힘껏 웃어보자 같은 긍정적인 말은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눈동자를 맑게 해준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알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존귀해 보이기 때문이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면역력을 키워주는 요상한 의자에 앉아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살짝? 이렇게? 불빛이 보이나요? 잠깐?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제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요상한 의자에 앉아서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몸이 따뜻해지고 이제 조금 더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 건강을 위해서 37도씨의 건강학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눌러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